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인으로 이끌어줄 부동산 멘토 북승우입니다. 자,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8년 만에 건물주가 된 예나 아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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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게 2014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서울 아파트 투자를 지금 먼저 하신 걸로 네. 지금 이제 알고 있고 네. 그때 당시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 그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정말 너무 아쉽고 좋은 시기였는데요. 성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투자금 5천만 원 갖고 목동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는 지금뿐이다. 네, 이런 갭 수준은 나도 처음이다. 지금은 서울 아파트를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14년은 향후 8년간 네, 이제 네. 상승장의 초입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나고 나니.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당시를 표현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 갭이 10억입니다. 그렇죠. 저도 안 샀어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목동도 막 5천, 6천 했었고 뭐 구로 같은 경우에는 뭐 1,000갭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전세가율이 이제 높았던 네, 시점이었죠. 네. 근데 진짜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전세가율이 극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조건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하는 아니 앞으로 겪을 수 없는 시장 상황이 네, 지금 나타난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인장 가봐라 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목이 터져라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나는데 안 나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상승장에서 어쨌든 먼저 움직이셨고 네.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데 네. 최근에 좀 이게 하락장 초입으로 현재 지금 모습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시장이.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하락장을 겪는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네. 처음 겪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예나 네.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또 어떤 생각 또 어떤 좀 전략으로 이 상황을 좀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하락장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14년이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잘했던 거는 수업을 계속 꾸준히 북성주님 강의를 계속 들었는데 그게 참 다행이었던 게 하락장 이전에 북성주님과 이제 멘토님들 수업에서 종전환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지난 1, 2년간의 계속 메시지였어요. 거기에 맞춰 저는 개인 명의 아파트는 다 처분을 했고 아까 재건축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데 그건 법인 명의로 그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 채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자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수 용산 등의 이제 건물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실거주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내가 들어가 살 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지금 경매에 엊그제 한번 보니까 목동에 한 50평대 아파트가 2회 유찰이 됐더라고요. 네네. 26억짜리가 그러니까 한 16억? 10억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매 투자를 가장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은 아파트 투자는 좀 관망을 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강남구 건물 투자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이 나타난 시그널을 좀 보였을 때는 네. 그 다음에 대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끊임없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시점이고 네.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또 경험을 또 했기 때문에 네. 다음엔 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네, 네. 경험이 생긴 거죠. 경험이 생기니까. 네, 네. 네. 보통 이제 예나빠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할 때 좀 인맥에 대한 부분, 부동산에 있어서 인맥은 뭐다? 뭐 이렇게 뭐 정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인맥은 핏줄이다. 핏줄. 네. 그 인맥이 없으면 혼자 사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네요. 아, 네네네. 아,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이건 정말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정말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나빠님 그 핏줄을 찾기 위해서 네. 어떠한 네. 좀 노력을 하셨는지 또 예나빠님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답도 조금 교과서적인 투자에, 부동산 투자에 교과서적인 답만 드리는 것 같은데 임장인 것 같습니다. 임장. 100% 임장의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맥은 당연히 부동산 공인 중개사. 중개사. 현장의 전문가이시니까. 그쵸, 현장의 전문가죠. 네. 내가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알아야 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만나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영화 감상을 제가 좋아하는데 정말 영화를 많이 보면 그 영화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전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아, 이 영화는 좋은 영화야. 이 영화는 좀 별론데 그걸 가려낼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평가 능력이 생기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그쵸, 본인이 그쵸. 노래를 못해도 어, 이 사람 노래 잘하네. 그쵸. 이 사람 노래 못하네. 그 최근에 제가 그 쇼미더머니 네, 네. 제가 랩을 잘 모르는데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어? 쟤 좀 잘하네? 어? 쟤 좀 잘 못한데?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판단이 되시더라고요. 네, 네. 그 같은 맥락이구나. 그, 예. 어떤 분야도 뭐 영화든 음악이든 이제 부동산 투자의 어떤 인맥을 형성하는 거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말씀하신 영화 음악 듣는 거 네네. 영화 감상 다 간접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고전적인 방법이 뭐 독서 뭐 영화 분석 뭐 이런 거 책 있지 않습니까? 네. 음악도 있을 거고 또 요새는 뭐 인기 있는 유튜브 시청 이런 걸로 사전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는 뭐 그런 간접 경험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 찾기 뭐 이런 책 사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 내가 나가서 현장 나가서 부딪혀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해야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성주님께 제가 배울 때는 투자 마인드가 있는 중개사를 찾아야 된다. 맞아요. 예,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건 당연한 조건이고요. 거기에 제가 기준을 하나를 더 추가하면 현재 나의 어떤 투자 상황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실제로 저는 막 많이는 아니지만 좋은 공인중개사님들 많이 좀 찾았고 그중에서 한 분과 그 용산 건물을 좀 지분 투자로 같이 좀 같이. 네, 네. 투자 마인드가 당연히 있죠.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볼 때 이 물건 참 괜찮은 물건인데 네. 나하고 마인드가 맞는 누군가 같이 있으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나빠님하고 인연이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간척도 네. 또 투자를 해서 네. 또 앞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마인드가 있는 그리고 또 투자를 네. 하는 공인중개사를 네. 알아보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예나빠님의 어떤 그런 사람 찾는 어떤 방법, 노하우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임장을 나가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많이 만나잖아요. 저희가. 네. 한 열의 아홉은 이 물건이 좋아요. 이 물건 사세요. 이게 뭐 여기서 제일 좋은 물건이에요는 다 똑같이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중개돼야지 많이 수수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이분은 좀 다른데 투자 마인드 있는데 라고 했던 분들은 한 가지 거기다 내용을 더 추가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는 거는 매도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엑시트 플랜을 어떻게 잡으면 돼요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많이 없죠. 네, 그런 중개사 찾기 진짜 쉽지 않아요. 없죠. 맞아요. 네, 네. 제가 그거를 물어봤을 때 답 정도를 해도 저는 그것도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 상황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요게 괜찮은데 왜 괜찮냐? 싸기도 싸고 좋기도 좋지만 요게 시간이 블라블라블라 했을 때 엑시트 플랜을 이렇게 짜면 너 돈 번다. 요거 요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은 일단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의 사고가 확장되는 거죠. 완전 이제. 확장되죠.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이제 캐치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일단은 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좀 엑시트에 대한 어떤 네. 그 플랜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내 편을 만들기 노력해라.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내 편을 두고 같이 이제 투자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또 공인중개사 이외에 네. 또 다른 어떤 부동산 할 때 필요한 어떤 인맥들 형성하면 도움이 되는 인맥들 이런 게 있을까요? 요새는 제가 아시겠지만 아파트 투자보다는 아파트 투자는 대부분 이제 갭 투자였으니까 네, 전세에 네. 맞춰서 근데 요새는 이제 상가 건물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 대출이 또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대출에 대한 중요성을 빌라 투자할 때 조금 뭐 받은 그런 경우만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 대출이 참 건물을 매입하냐 매입할 수 없냐에 또 약간 중요한 그런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감정가가 네. 매가를 못 쫓아가요. 중공업 지역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투자금 정도에 맞춰서 대출을 뽑아주냐 뽑아주지 못하냐 이런 것도 큰 차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잘 찾아오는 대출 중개사들 이런 분들 능력 있는 대출 중개사를 아는 것도 건물 투자의 좀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개사 대출 중개인을 아냐 알지 못하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투자할 수 있냐 없냐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빌딩뿐만 아니라 좀 투자를 좀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그 대출의 전문가가 되죠 본인도 맞습니다. 뭐 대출 종류 뭐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소액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빌딩 투자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자본을 최소화시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많이 네, 하고 네. 왜냐하면 또 내 자금, 투자한 자금을 또 최대한 줄여가지고 적게 투자해야지만이 하나의 물건 투자할 것을 두 개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럼 나는 좀 싸게 잡기 위해서 네. 이것까지 한번 해봤다. 싸게 잡기 위해서? 네, 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요거 조금 멋모르고 막 덤빌 때였는데 네, 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이제 워낙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경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경매 물건 위주로 추천 물건 위주로만 투자를 했으니까 다니다가 그 경매에 취하하는 방법을 그 북극성에 있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멘토께 이제 배웠고 네. 서울에 있는 그 기름동인데 기름동 주택 한 6단지 물건을 경매 취하를 해서 제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물건이 좀 등기상에 좀 하자가 있었어요. 그걸 사전에 캐치를 못했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던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해결하고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물건 저하고 계약했던 매도자의 어머님 집에 근저당까지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어머님까지 나왔죠. 거의 저를 뭐 그냥 레이저 눈에서 레이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험은 또 하고 싶진 않네요. 네. 네. 아무튼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취하에 대한 전략을 쓰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이제 취하 이후에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이것도 또 엑시트가 네. 명확해졌으면 좀 시행착오 좀 덜 겪고 있었을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경험한다 네. 확보하는 데만 몰두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예나빠님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그 이제 북서 형님들이 뭐 읍소 전문가다, 읍소 잘한다, 읍소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네. 있던데 왜 이런 별명이 생겼어요? 아 그러게요, 읍소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저 처음 듣는 별명이네요. 수업 시간에 제가 제 수업이라고 해서 그 특강 때, 네, 특강 때 네. 이제 읍소를 많이 한다 언급했는데. 이런 별명까지 얻을 줄은 몰랐네. 어떤 식으로 읍소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또 경험이 생각나는데, 이제 성수동 물건을 잡는데, 이렇게 잔금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네. 그 잔금 날짜 다가오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출. 일금융권이었는데요. 그, 은행이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뭔가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가와 감정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간다간다 한 거예요. 근데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믿고 이렇게 가는데, 일금융권도 그런 대출 사고가 나더라고요. 한 이틀 전에, 아, 미안하게 됐는데 이게 대출이 안 된다. 뭐, 그때가 이제 해가 바뀌는 연초였는데, 네. 그걸 승인해주는 본사에 뭐, 담당자들이 뭐, 바뀌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제 쭉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야, 해가 바뀌는 시기에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경험도 좀 얻었죠. 인사이동이 있는 그쵸? 시기. 그렇죠. 네. 네. 원래는 서로 말 맞춰놨던 은행도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보통 지점하고 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한 거죠. 황당, 당황. 진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수동의 건물 그 파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사고 나면 이제 계약금이 이제 본인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약간 그걸 또 좀 그런 게 많이 이제 있어요. 그런 사고가. 그걸 또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찾아가서 부동산 이제 중개사님하고 찾아가서 엄청나게 읍소를 했죠. 뭐라고 읍소했어요? 제가 두 딸 좀 네.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또 제가 좀 건실하게 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눈물까지 보이진 않았지만 막 했더니 그 이제 할머니셨는데 그럼 한 달 정도 미뤄줄 테니까 한 달 뒤에는 꼭 맞춰라. 사실 한 달에 북성준께서 아시겠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대출 뭐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네. 자서하고 준비해서 예, 그래서 그거를 맞췄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르신께 읍소할 때는 정관장 홍삼은 좀 비싼 거 해야 됩니다. 뭐 돈 아끼면 안 돼 그럴 때 그 이제 연령에 맞는 네, 연령에 맞는 어르신 때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반대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헛수가 아닌가? 막 이렇게 좀 그런 현타가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가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좀 극복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특강하고 이제 뒤풀이를 갈 때 요새 장이 좀 많이 좀 힘들다 보니까 요런 네.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좀 그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장이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것 같은 현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막 잘나서 막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투자를 제가 14년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정말 그때는 서울 경기권이 결과적으로 한 8년 상승 시기의 초입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다 말아먹으면 난 진짜 주식에 주자도 안 쳐다본다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정확히 그 반대였던 거죠. 그냥 돈 들고 가서 서울 경기권에 뭐 갭으로 뭐 사면 1년만 지나도 막 그 갭에 뭐 200% 300% 막 오르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게 이제 성공이 되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투자장에서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투자금을 극대화 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또 다른 문제긴 했지만 이런 장에서 투자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현타가 안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가 투자를 했던 지역들은 다 성준님, 북극성준님 그리고 멘토님들 강의에서 언급했던 지역 그리고 투자법으로만 투자를 했거든요. 다른 지역을 제가 혼자 막 찾아가지고 했던 투자는 없었어요. 예, 말씀을 다 해주시니까 그것도 다 소화를 못하는데 뭐 내가 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었죠. 그게 결국 잃지 않는 투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역과 종에 따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물건도 있고 그리고 빠져나와야 되는 시기에 아, 조금 더 가져가면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욕심부렸다가 물린 그런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가 철저하게 그 멘토 가이드를 받아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질문과 같은 어떤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현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그 한 사이클의 경험을 하다 보면 네. 다음의 반등장이 네. 굉장히 기대가 이제 엄청 생기잖아요. 기대되죠. 네.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게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떤 경험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네. 그걸 기대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하락장에 아 너무 두렵다 이렇게 느끼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네. 하락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생각이 그렇게 또 되겠는데 그렇죠. 왜냐면 하락장 때 시작을 이제 반등장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장을 겪고 다시 반등장 나타나기 때문에 네. 사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만 네.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 하락장이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울 것 두려운 같아요. 거죠. 네. 네. 근데 어쩌면 선배 이제 경험을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네. 결과적으로 또 반등장의 시작이 나타났을 때 그때 또 매수를 하게 되면 네. 또 나중에 또 5년 10년 뒤에 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또 예나빠님처럼 나도 또 이렇게 네. 반등장에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하락장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오히려 하락장 좀 기다리면서 공부 좀 하면서 네. 다음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지금부터 준비해가면 준비해가는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위기가 좀 기회로서 다가올 수 있다. 네.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